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마주친 낯선 남성이 차를 몰고 수십 킬로미터를 쫓아와 큰 공포를 느꼈다는 여성이 제보를 보내주셨습니다. 차를 따돌리려고 돌고 돌아서 파출소로 향했지만 거기까지 따라온 남성을 보고도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착해 화장실로 향하는 여성을 한 차량이 서서히 따라갑니다. 이 사람이 그냥 저 한 번 차만 보고 자기 차로 가더니 자기 노래를 엄청 크게 틀어놨는 거예요. 그 화장실 앞에서 계속 서 있더라고요. 차량은 좀채 떠나지 않고 후진하더니 화장실에서 나온 여성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수십여 킬로미터 공포의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길을 이리저리 막 꼬불꼬불 해가지고 갔어요. 그렇게 돌아다니는데도 그 길까지 다 똑같이 따라왔거든요. 차선 감속 구간까지 속도를 내며 아찔하게 끼어들고 다른 차량과 충돌할 뻔하면서까지 뒤쫓아옵니다. 와, 50여 분을 돌고 돌아 파출소에 가까스로 도착했는데도 남성은 빤히 쳐다보며 한참을 기다립니다. 경찰에 스토킹 사실을 토로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 사람도 나는 이 차를 따라오지 않았다, 내가 정신이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신원 확인하고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을 보내고 분리해가지고 보내고. 제보자는 어쩔 수 없이 불안에 떨며 홀로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블랙박스 조시라고 막 처음에는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안 믿어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손발이 벌벌 떨어가면서 그렇게 도착해 간 건데. 경찰은 남편이 파출소에 데리러 와서 추가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저 그때 고속버스 안에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와이프를 데려다 줄 수 있겠어요. 경찰은 남성의 면허를 조회해 신원을 파악했으며 구체적인 가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신정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